여기는 깊은 산에 깊은 골짜기입니다. 이 골짜기에 이렇게 맑은 수정같이 맑은 시냇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.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. 골짜기를 따라서 맑은 물이 쓰러진 나무 밑으로 또 바위에 가고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. 이 끊임없이 흐르는 맑은 시냇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약 30분 동안에 찬양을 마음껏 부릅니다. 그러면 여기는 사람도 오지 않고 또 이 맑은 시냇물 소리가 있기 때문에 마치 시냇물 소리는 내 찬양하는 찬양의 반주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찬양의 코드에 맞춰서 이 음악을 내주는 것이 시냇물입니다. 그러므로 시냇물 소리를 들으며 찬양하면 아 찬양이 잘 나오죠. 거기에 대하여 이제 30분 찬양을 한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를 합니다. 통성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어요. 성령의 코드라는 것이 있습니다. 우리가 끊임없이 소리를 내어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내 목소리가 부드러워집니다. 부드러워지고 성령의 감동이 느껴지고 그 부드러워지고 성령을 통하여 나오는 목소리와 코드를 맞는 게 이 바로 시냇물의 소리입니다. 바로 이 정도의 소리예요. 그래서 이 시냇물 소리에 맞춰서 내가 소리를 내어 기도할 때 방언이 터지고 끊임없는 그 기도가 수없이 흘러나오고 그리고 그 기도의 맛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. 끊임없이 기도가 나오고 약 45분 동안 통성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모델이 있어요. 기도를 할 때 무조건 중언부언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모델, 기도의 프레임에 따라서 기도를 45분 동안 내 개인의 문제, 교회의 문제,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온 세상이 복음화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. 이렇게 해서 30분 찬양과 45분의 통성 기도와 그리고 1시간 15분 동안에 이 기도를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아름다운 뷰를 보면서 또 감상하라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죠. 새소리가 들리고 맑은 시냇물이 들리고 그리고 이곳의 아름다운 장점은 바로 이 푸른 나무들입니다. 자, 푸른 나무들을 한번 봅시다. 이 푸른 나무들, 이 가을이면 단풍으로 우거지는 그러한 나무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퍼플러 아주 길게 높이 자랐습니다. 자, 이 퍼플러를 한번 저쪽에 가서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 시편 1편 있죠.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의인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 잎이 가뭄에도 메마르지 아니하고 잎이 청청하며 열매를 맺을 것이다. 이 푸른 나무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니까 얼마나 높이 자랐는지 쑥쑥 자랐죠. 하늘 높이 자랐습니다. 이 나무의 특징은 뜨거운 여름에도 이렇게 푸른 잎을 낸다. 결코 메마르지 않는다. 그리고 쑥쑥 자란다. 엄청 높이 자랐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 푸른 나무 밑에서 물의 공급을 받으며 쑥쑥 자란 이 나무 밑에서 물의 공급을 주는 시냇가에 앉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이 푸른 나무처럼 쑥쑥 자라는 나무처럼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쏟아지는 놀라운 역사를 힘입게 된다. 그래서 이곳은 아름다운 곳, 기도의 장소, 나만의 그리스 시냇가가 되는 곳입니다. 이 은혜로운 장소를 주신 하나님, 저는 평생 이 갈렙과 같은 마음으로 85세에도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내가 능히 저것을 점령할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한 그 갈렙의 믿음대로 제게도 하나님 힘과 용기를 주셔서 85세에도 이 깊은 엔젤스 내셔널 하이스트 하이웨이 이 포레스트 엔젤스 내셔널 포레스트 하이웨이를 마음껏 자유자재로 운전하면서
날마다 이 아름다운 은혜의 동산에서 나만의 그리시네가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. 나의 기도가 다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할 것을 믿습니다. 감사합니다.